길 에듀월드가 개발한 알파벳 자석 맥 퍼즐과 길맥 알파벳. 길 에듀월드와 현대 HCN 방송이 공동으로 매직 잉글리쉬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길맥 알파벳은 다양한 놀이로 알파벳과 단어를 재미있게 익히 수리수리 마술이 마술처럼 재미있고 신기한 알파벳 세상 매직 잉글리쉬. Hello everyone. Hi Frank. Hi Yunda. How have you been this week? I've been good. Thank you. 오늘 역시 새로운 알파벳 친구들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출발해 볼까요? Okay, Magic English, let's go. 알파벳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오늘 스튜디오를 찾아온 예쁜 공주님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Frank. Hello, my name is Frank. What's your name? 이윤서입니다. 그럼 오늘 만나볼 친구들, 알파벳 친구들을 어서 만나러 떠나볼게요. Magic English Start. 알파벳 P가 등장했어요. P로 시작되는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P. Pig. 꿀꿀꿀 먹보 돼지가 바로 피그였습니다. Q. Queen. 아름다운 여왕인 퀸이 있군요. R. Robot. 어린이 친구들이 참 좋아하는 장난감 로봇. S. Sheep. 뽀송뽀송 따뜻한 털을 가지고 있는 귀여운 양은 알파벳 S로 시작한다는 사실. T. Tiger. 멋진 무늬를 자랑하는 호랑이. 어흥. 다시 돌아온 즐거운 매직 잉글리시 퀴즈 시간입니다. 프랭크의 설명을 잘 듣고 친구 여러분도 문제를 맞춰보세요. This is an animal. 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것은 동물이라고 하네요. 저 동물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And this animal is very fat. Very fat. 그리고 이 동물은 프랭크 자신처럼 약간 뚱뚱하다고 합니다. 프랭크 안 뚱뚱해요. 자, 그러면 뚱뚱한 동물 무엇이 있을까요? 코끼리. 코끼리. No. One more hint. Okay. Sound hint. Sound hint. Oink. Oink. 아, 우리 프랭크가 소리 힌트를 줬는데요. Oink, oink.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울기도 하죠.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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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이렇게 우는 동물의 이름 무엇일까요? 돼지. 돼지. Great. That's right. Pig. Pig. 네, 피그라고 불리는 돼지가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이제는 또다시 알파벳과 신나게 놀아볼게요. 오케이, 매직 잉글리쉬! 예쁜 케이크 장식 사이사이에 알파벳 친구들이 몰래 숨어 있어요. 우리 함께 알파벳을 찾아볼까요?
여기 P가 있어요. 와, 그리고 여기에도 P가 있는데요. 알파벳 대문자 P와 소문자 P를 모두 찾았어요. 다음은 Q를 찾아볼까요? 아, 여기에 Q가 숨어 있었네요. 대문자 Q예요. 그럼 이번에는 소문자 Q를 찾아서 함께 짝을 지어줘 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Good. Q. 다음은 오늘 배운 R를 찾아볼 거예요. R. 다음 소문자 R은 어디 있을까요? R. 맨 위에 숨어 있었네요. 다음은 S를 찾아봐요. S. 아, 친구 모자에 있었군요. S. 마지막 친구 T 찾아볼까요? T. 아, 붓으로 변신했었군요. 그럼 소문자 T는 어디 있을까요? T. 풍선 위에 있었네요. 아주 멋진 케이크 속 알파벳 찾기로 마무리를 해봤어요.